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거의 일주일 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죠. 자, 오늘 작업할 거는 바로 대리석입니다. 이 팔레트는 별로 좋지가 않죠. 폭은 적당한데 굉장히 좁은 팔레트라서 보통 자동차 적재하면 3팔레트 정도가 같이 실려와요. 한 줄에. 지금 요거는 이제 높이가 낮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, 팔레트 그 600mm, 60cm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게팔에 보면은 노랗게 지금 표시된 곳이 1m거든요. 그럼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팔레트 60cm 부분에다가 스프레이 살짝 뿌렸어요. 지금 팔레트인데 노랗게 표시가 돼 있죠. 그 부분이 이제 600mm요. 이제 저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한 팔레트씩 뺄 때도 어렵지 않겠죠? 요거 이제 두 개 내렸는데 하나는 실어주는 겁니다. 다른 곳으로 운반할 거예요. 그런 경우 가끔 있죠? 하여튼 이제 제 지게팔의 60cm 부분에 노랗게 동그랗게 쳐놨기 때문에 작업할 때 좀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이제 세 개를 한 번에 떠도 되는데 팔레트가 모양이 다 틀립니다. 한 팔레트씩 뺐는데 그 60cm 기준으로 빼면 되죠. 이 돌이 굉장히 팔레트가 좀 불안한 팔레트예요. 오늘 온 돌은 그래도 오늘 온 팔레트는 괜찮습니다. 굉장히 안정적인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여기 한차 내렸었는데 그때는 팔레트가 굉장히 불안했어요. 가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. 밑에는 좀 더 돌이 좁고 위에는 넓은 돌. 그러다 보니까 가분수다 보니까 회전할 때나 들고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됐어요. 오늘 두 개는 한 번에 들어도 될 무게인데 이제 하나씩 드는 겁니다. 그나마 여기 땅이 좋잖아요. 아스팔트 단단한 땅이고 그게 기울기가 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안전하게 뜰 수 있는데 이제 현장에 같은 경우 이 돌이 공장에서 상차된 다음에 어디서 하차할지는 모르잖아요. 이거 하차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. 이 돌을 싣고 온 곳은 분명히 하치장이나 이런 것은 판판한 땅일 거예요. 평평한 땅이겠지만 이렇게 하차할 때는 그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차할 때는 이 돌팔레트에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좋은 현장을 얻는 겁니다. 지금 아침 일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차들도 많이 안 다니죠. 여기 굉장히 골목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골목이에요. 제 동영상에 한번 올라왔던 적 있을 거예요. 그 60cm에다 노랗게 스프레이로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죠. 그거 한 번만 스프레이 뚝 찍어주면은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감으로 하다 보면은 꼭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. 물론 뭐 사태 안 발생되고 할 수 있죠. 발 집어넣으면 60cm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 감만 믿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. 정확히 60cm 들어갔고 좀 빼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죠. 지금 이런 돌 같은 경우 폭이 진짜 6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좁게 떠져 있거든요. 이 땅이 안 좋으면은 정말 위험한 작업이에요. 대리석 작업이요.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왔던 돌이거든요. 이제 요걸 꼭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합쳤습니다.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. 지금 하나 떠갖고 나오는데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. 이것도 지금 60cm 노랗게 칠해놨죠. 현재 가분수는 아니지만 위에가 좀 넓죠.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위쪽에 많이 있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 급하게 회전하거나 급브레이크 잡으면은 넘어가게 돼 있는 돌이죠.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거는 가분수는 아니고 위에 뭐 몇 장 넓은 게 있을 뿐이지만
꽤 넓은 돌입니다. 그리고 많이 실려 있어요, 무게도. 이 대리석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. 자, 아슬아슬하죠. 방건 이제 가분 수적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한 파레트나 두 파레트만 더 늘리면은 지금 안전해질 것 같아요. 굉장히 위험한 파레트 현재 이게요. 이건 이제 과분수 비슷하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현장에 좋은 곳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러나 현장에 이렇게 좋은 곳만 있진 않죠. 엄청 비포장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내리려다 보면은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건입니다. 즉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상차하는 곳은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상차를 하겠죠. 그렇지만 이제 하차하는 곳은 그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. 굉장히 가혹한 조건도 많이 있어요. 그럴 경우 이 돌이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돌이 깨졌다. 이게 잘 깨져요 사실은요. 넘어가면 깨집니다. 깨졌을 때 그 피해를 뭐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거죠. 공기에 또 맞출 수가 없잖아요. 이게 제작된 돌이기 때문에 돌이 깨져버리면 또 제작하는 시간이 걸려버리잖아요. 공기도 늘어날 뿐더러 그 책임이 또 지게차한테 고스란히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. 그래갖고 지게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제품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포장돼 있고 지형이 별로 안 좋은 곳에서 하차를 하더라도 그걸 다 감수해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상차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하차를 하더라도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짐을 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. 제품 자체로. 이런 건 완전 가분수예요. 높이가 조금 낮아서 그렇지 저 높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위험한 돌이죠.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모르죠. 제품 출고하는 데서는 단단하고 평평하고 넓은 곳에서 상차를 하겠죠. 저는 안 가봤지만. 그렇지만 이제 하차할 때는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. 그거 꼭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. 어쨌든 감사합니다.